아, 오늘 차량은 뉴스포트지 17년식 맞죠? 18년식 27,000km 뛴 차량이고, 아, 뭐 한 대략 한 달 전 그죠? 예. 한 달 전쯤에 탄 D타입으로 두 개 하셨었는데, 요 차가 저속 구간에서 좀 약간 문제가 있었던 차죠. 예. RPM이 갑자기 한번 튄다든가 저속에서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 현대에 들어간 거죠. 기아였습니다. 아, 기아 참. 기아에 들어가서 요번에야말로 그걸 잡고 오셨습니다. 잡고 오셔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희 거 달고 그런 증상이 나온 게 아니고 차 자체에 결함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잡고 지금 다시 오셔갖고 탄 D타입 트로틀에 탄 D타입 하나, 그리고 터보에 트로틀에 R타입 하나, 그리고 터보에 D타입 하나, 이렇게 또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네. 이제 한번 타보시고 차는 또 그만큼 또 좋아집니다. 반응도 빨라지고요. 네. 뭐 짧게만 돌아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뭐 어차피 타시면서 또 좋아진 거 있으면 전화 주시면 되고요. 예. 연비도 상당히 도움 되니까 탄력주행 많이 이용하시고요. 네. 지금 사장님 엑셀 반응이 되게 빠르네요. 네. 예, 그죠? 네. 예. 느껴지시죠, 이게? 예. 바로. 예, 뭔지 모르게 좀 답답함이 다 있습니다. RV 차량이든 뭐 경유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런 것들이 심하게 좀 느끼시는 분들은 가솔린처럼 반응이 빠른데요,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요. 예. 여기서 유턴할게요. 예. 네. 유턴하면 아마 차가 없으면 한번 지그시 쭉 밟아보면 가속되는 거 딱 눈금만 보면 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여기서 유턴할게요. 예? 빨리 서야지. 네. 바꿨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엑셀을 미리미리 떠야 돼요, 이제는요. 계속 밟고 있다가 엑셀을 딱 떼면은 원래 뒷땡김이 있으면서 쓰는 그런 개념으로 운전을 했다면 이제는 미리 떼야 됩니다, 엑셀을. 네. 네. 안 그러면은 계속 밀기 때문에 브레이크 많이 밟아야 돼요. 예. 네. 그 느껴지시죠, 그게? 예. 네. 일단은 장착하면 재밌어져요. 네, 저번에 장착했을 때. 네네. 재미 느꼈는데, 뭐 차가 이상이 있으니. 네, 그러니까 말이야. 네. 그게 좀 안타까웠었는데, 네. 그래도 이번에 3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그 잡았으니까 다행이죠. 예. 뉴스포티지 리오 차량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호소했나요? 저는 그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네네. 제 차만 유독 더 심했었나요? 아, 그랬구나. 근데 이제 출력이 모자란다, 붕 뜬다. 네. 이거 고치고 나서 저기 오토큐에를 가서 에어컨 때문에 한번 물어봤더니, 네. 그분이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후진을 하는데 차가 왜 이래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차가 전에 가져오셨을 때랑 완전히 딴 차가 됐다는 거예요. 이 후진을 할 때 한 세 타임 쉬어야 돼요. 아, 기아가 들어가서 차가 출발을 하려면. 아, 그 정도로? 네, 근데 후진을 넣고 바로 밟으면 바로 후진을 해요. 그게 이제 저는 경유차를 처음 타서 옛날에 이제 포트만 타다가. 그렇죠, 그렇죠. 휘발유차 같은 경우는 재빨리 빨리 반응을 하니까. 그렇죠. 원래 그런 경유차가 원래 이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 차가 이상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울컥울컥하는 초기에 그 증상도 차 이상 있을 때 얘 달았을 때도 그 부분이 사라졌었는데, 네. 이제 그 부분보다 이제 차를 고치고 나니까 반응 속도가 더 이제 휘발유처럼 빨라졌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옆에서 지금 제가 타봐도 확 틀려졌네요, 차가. 일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뭐 차가 안 좋은 거는 하고 난 다음에 저희 걸 하면 효과를 더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는 좀 노후 차량들, 좀 연식이 된 차량들 모시는 분들은 사실은 경정비를 잘 하고 다닌 차가 우리 걸 했을 때 효과도 많이 보는 거고요. 다행입니다. 저도 좀 그게 걱정이었었는데 이번엔 좀 잘 되라 생각했는데 그래도. 저도 엑셀 놓으면 바로 반응하네요. 네. 아이고, 그냥 쭉 밟아보세요. 속도 지금 벌써 60. 제로백이 상당히 빨라집니다. 지금 80. 이제 100입니다, 벌써. 1이니까, 일단 R타입하고 D타입, 이렇게 두 개 들어가도 차가 많이 틀려지잖아요. 네. 어우, 무섭습니다, 야. 제가 아주 순하게 달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네네. 달고 나서는. 야, 겁없이 달리네. 저희
저희 매장 지나서 유턴해서 들어갈 거고요. 네. 아우, 저 기가 막힌 데요, 사장님? 네, 좋았습니다. 네. 교차도 올 때 차고 쳐서 기분이 상당히 좋았는데. 네네. 못 빨아졌네요. 네. 스포츠가 같네요. 1차선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반응이 상당히 빨라졌어요, 지금.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희 탄 배기 시스템 출시되면. 네네. 중통하고 배기만 또 딱 넣어도. 또 재밌으시니까 그때 한번 또 우리 출시됐다라는 영상 올라가면 한번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네네. 하여튼 또 효과 많이 보시고요, 사장님. 아, 기분 좋게 달고 가서. 좀. 아유, 저희가 좋죠. 저 때문에 괜히 그 뗐다 붙였다 고생만 하셨어요. 아유, 괜찮습니다. 그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차만 좋아진다면. 네, 하여튼 뭐 효과 보시고 전화나 한번 주십시오. 예예.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